야, 짝 떠도 돼. 진실의 방으로. 뭐야, 용이가? 메이크업 하래. 어머. 아, 진짜 설마. 우리 뭐, 보기 영화 누려준다고 해놓고, 설마 이거. 이거 준비한 아니야, 거예요? 아시잖아요, 저희 제작비 얻는 거라. 그럼 이거 사는 게 더 제작비 그러니까 아까워. 우리 이제 이 가방도 그냥 다 팔아요, 당근에. 다 팔아, 이거. 근데 이거 예쁘다. 아, PPL이에요? 아니야, 아니야. 어쩐지 너무 거하게 딱 돼 있더라. PPL이야? 이거까지 PPL 받았으면 진짜 가난한 건 거 알지? 진짜 개가난인 거 알지? 나 이건 장난이고 메이크업 준비해봤어요, 진짜로. 근데 메이크업 한 거 아니에요? 전 했죠, 이미. 네. 우리 동표는 원래 할 필요 없으니까. 뭐야, 나는 뭐야? 나는 뭐 해야 된다는 아니야. 거야? 아니, 원래 카메라 앞에서 누가 메이크업을 합니까? 이거 지켜줘야 되는 거거든. 생활 아니잖아. 아, 생활 아닌데, 봐봐. 누가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하냐고! 누가? 이렇게 하냐고! 아, 그래? 네. 우리 이거 판매하고. 아니, 고객님을 찾습니다. 오, 남자다! 남자다! 어, 패션 삐뚤이야, 아주. 영우, 영우. 나이트다, 야우트다. 아, 진짜요? 나이 13세이고 싶은 31세. 동안으로 보고 싶다, 뭐 이런 건가? 그러면 인노안일 수도 있어. 아니면 약간 정신연령이 어리실 수도 있지. 어리게 살고 싶은 걸 수도 있고. 원래 여기도 화장을 하는 거예요? 목 연결, 목 연결. 아, 그런가? 근데 되게 패션이 화려하시네요? 아, 선생님이? 어머, 나비가 몇 마리야? 제로투 아니야? 거의 뭐 제로투인데? 그리고 ENTP, 인싸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근데 아, 그래. 지는 거 진짜 싫어하고 아, 그래. 사람 완전 짓눌러버리는, 짓눌러버리는 그런 아픔. 네가 안 좋다니까 괜히 좀 멀어지고 싶어. 안 좋은 건 아닌데. 아, 그래. 안 좋은 건 아닌데. 아, 그래. 어, 좋은데. 선생님 잠시만요. 선생님! 선생님 치아에 방울이 많은 사람이 어딨어요? 아니 누가 여기는 하겠네 이거를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너 선생 아니지? 얘 아니 얘 작가지? 여기 아무것도 없지? 여기 메이크업 따고 있어요? 오디오 감독님이신 거 아니야 알고 봤더니? 오! 맞아! 진짜 선생님이시네. 찐이네? 1분당 거의 나가고 있어. 알았어. 여기까지 했으면 당한 거야. 그러면 이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영우 씨. 반짝반짝반짝 거리는 거 막 이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인 거지. 어머. 뭐예요? 향스프레이 주신 거예요? 아니 예. 되게 열심히 어필을 하고 계신데. 어필을 하고 있다. 어머! 어머! 이영훈님? 안녕하세요! 어머! 저 유튜브에서 진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까 이거 어머 했던 거 어머 둘이 오늘 대결해도 되겠다. 본명이 어떻게 되세요, 선생님? 제 본명은 이영호입니다. 샵투티는 뭐 보면 딱 알 것 같아요. 휘영의 이름에 네. 그 오리지널. 나 학교 들어갔을 때 안녕하세요, 큐티키튼 영호입니다 라고 소개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큐티 영호에서 큐형이 된 거예요. 아, 코딱지는 뭐예요, 근데? 제 그... 어, 없어. 어. 제 그... 뭐냐? 구독자 이름이 큐딱지예요. 아~ 그 애칭이. 구독자분들 네. 애칭이 코딱지. 다들 초등학교 때 그 책상 밑에 코딱지 붙였잖아요. 아, 해봤죠. 초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없어요. 근데... 거짓말 진짜 제일 많이 듣는다. 네. 난 솔직하게 얘기할게. 난 내 거에 안 붙여놔. 난 짧은 거. 약간 호감을 표시인가요, 그게? 아니지. 내 거는 그냥 청결하고 싶다는 거지. 나중에 방학됐을 때 모르세. 뭐야? 점점 궁금해지는데 맞아. 우리가 퀴형님을 그러면 같이 한번 모셔서 얘기를 한번 나눠 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얘기 나눠볼게요. 이쪽으로 이동. 이게 요즘 제가 또 트레이드 마크. 하나, 둘, 셋. 왜 안 해요? 하나, 둘, 셋. 그다음에 옆으로 걸어. 하나, 이쪽으로.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휘며들면 브레이커 같은 크리에이터 기우르키형입니다. 와 근데 진짜 밝다. 이 방 그러니까. 자체가 큐 형님이랑 지금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큐 형님이 와서 물든 느낌이야. 이런 느낌. 펌프.
싫어. 너의 시적인 표현 난 진짜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 잠깐만, 이 둘이 이거랑 이것만 해도 한 시간 채울 것 같은데? 자, 우리 공식 질문 한번 던져주세요. 혹시 오늘 똥 싸셨습니까? 아, 네, 아침에 써갔어요. 오! 장활동이 건강하네. 몇 개, 몇 개? 한 네다섯 개? 어, 진짜 그렇게 많이 넣어요? 아, 제가 네, 야식을 좀 먹었어요. 아, 어제 뭐 먹었는데요? 낙곱새. 고춧가루랑 같이 이렇게. 낙곱새 향기 좀 나긴 했어요. 그렇지.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죄송해요. 사실 그냥 얼굴 초면 봤을 때부터 네. 스트레스가 전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알죠? 오히려 이렇게 밝은 사람이 뒤가 어둡다? 맞아. 진짜? 혼자 있을 때 좀 어두운 편이에요? 혼자 있을 때도 막 이러진 않잖아. 그래요. 진짜? 아, 진짜 혼자 있는데? 그러니까 음악 틀어놓으면 머리 말리면서 살 것 같은데? 음악 틀어놓고 막 씻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울 보고 춤추고. 그럼 나랑 똑같아. 그래, 그러니까. 진짜 넌 성향이 진짜 비슷하시다. 근데 제일 우울할 때가 언제예요? 제일 우울할 때요? 아니다, 우울할 때라고도 안 물어볼게. 제일 양날할 때? 제일 데시벨이 적을 때. 네. 저는 오히려 상대방이 고민이 있다고 해서 들어줄 때. 아, 또 듣는 거를 또 잘해주시네. 네. 근데 내가 봤을 때 지금 우리 퀴어님은 고민이 전혀 없을 것 같거든요. 어머, 우리 할 때요? 고민이 고민이 없잖아요. 고민 있죠. 왜요? 제가 너무 맥시멀리즘이에요. 아, 맥시멀리즘. 네. 그러니까 물건을 못 버리는. 그러니까 물건을 못 버리는 스타일. 다 챙겨주는 거. 아, 쓰레기집. 네, 맞아요. 아니, 그래가지고 대신대로 친구들이 너는 세상에 이런 일이 곧 나올 거다. 살던질 때 없는데. 이렇게. 부모님 아니면 친구들 보면 야 좀 버려라 이런 얘기 안 해요? 저 몰래 버리려고 한 적도 있어요. 그 정도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으니까. 네, 걸렸죠. 화나죠, 화나가지고. 뭘 그렇게 뭐 한 가지만 뭐야 아니면 막 여러 가지. 그냥 예쁜 거. 아, 예쁜 거. 아니? 아닌 거 같은데? 나는 귀엽네 집에 없는데? 아? 아? 야. 짝을 너도 돼. 진실의 방으로. 조심해야 돼요. 병원 갈 수도 있어. 죄송합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혹시 주로 뭘 사는 편이에요? 저는 일단 패션 이런 쪽에 관심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일단 오늘 입은 거. 이거는 아까 이거는 문부츠. 이거 간이 꺼네. 간 좋아요? 오빠! 오빠! 오! 우리 간이, 간이. 이게 뭐야? 간이라는 브랜드. 간이를 몰라요? 네. 또 좋아하는 브랜드가 나 뭐 좋아하니 또? 진짜 기억이 안 나. 누가 우리 카메라 감독님한테 물어본 거야? 아, 음향 감독님! 귀여워, 또 뭐 좋아하지? 친분이 있었어요? 유튜브에서 좀 약간 그런 관종지 때문에 패션에 이렇게 쇼핑하는 걸 좋아하는 건지 이것도 어느 소재가 되기 위한 것인지. 어렸을 때부터 미적 가치를 되게 추구를 많이 했어요. 예쁘면 그냥 이건 예쁘다, 이거는 내 걸로 해야겠다. 탐나 이런 느낌이고. 탐나, 내 거야. 제가 요즘에 가구에 빠져 있어요. 가구? 최근에 소파를 샀어요. 아니 근데 소파를 둘 데는 있어요 집에? 치웠죠. 딱 밀고. 그럼 돈은 혹시 있어요? 계속 이렇게 사게 되면 그러니까. 돈은 계속 벌어야 돼. 사회만 벌어야 하죠. 그러면 혹시 저축해요, 저축? 저축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한 10개를 벌었어. 절반. 뭐야? 꽤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한 달에 10억 벌어서 5억은 저축? 네. 한 달에 10억을 벌어요? 아니 예를 준다면 벌 이게 샘플. 됐어, 이거 내보내. 자, 이거 손으로 이거 내보내.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가 있어요? 저는 원래는 유튜브가 이제 활성화되기 전에 페이스북으로 먼저 활동했었어요. 아, 페북스타? 맞아요. 나머지 봤을걸? 그때는 이제 학생이었거든요, 대학생. 막 미대 실기실에서 막 노는 거, 춤추는 거 올리고 페북스타라는 그런 타이틀로 활동을 하다가 졸업을 이제 한 거예요, 대학교를. 근데 회사에 가기 너무 싫은 거예요. 본인은 끼가 많은데. 네, 그래가지고 진짜 1년만 나를 한번 테스트해보자. 그때는 유튜브가 아직 그렇게 활성화되기 전이었고 유튜브를 한다 하면 그런 걸 왜 해? 약간 욕하는 분위기였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하셔가지고 ING가 돼버렸어. 편집이랑 이런 것도 다 직접 하신다. 아, 진짜로? 네. 컨셉도 본인이 다 짜는 거잖아. 아, 그렇죠. 계획은 다 제가. 감독의, PD의, 촬영의. 다 모든 걸 하네요, 그냥. 와. 그냥 1인 기획사네요. 나 잠을 못 자가지고 몸이 너무 안 좋았어, 그냥. 네. 맞아. 아니, 근데 이렇게 끼가 많은데 혹시 기획사에서 본인한테 연락이 와서 우리 아티스트가 되어서 이런 적 없어요? Love call me. 아, 연습생을 잠깐 했었어요. 진짜로? 네. 어머. 네. 어머 어디서? 뭔데? 대박. YG에 있으셨다고.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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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이걸 이렇게 다 믿을 줄 몰랐네. 연습생 생활을 그럼 얼마나 하신 거예요? 우리 얼마나 했지?
뭐야 누군데? 아니 누구한테 자꾸 물어봐. 그러니까 아니, 여기 누가 있는 거야? 은영 감독님 아이돌 생활 몇 년 했지? 2년 정도. 아니 그럼 짧은 기간이 아닌데? 2년이면 아니, 엄청 같이 했어. 저분도 같이 한 거야? 같이 했어. 이거 잠깐만 봐봐. 너무 잘생겼어. 야, 얼굴이 너무 작으셔가지고. 얼굴이 너무 작은데 무슨. 뭐야 너네 셋 다.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롬입니다. 와 우리 여기 카드가 약간 멤버 같다. 여기는 리더였고 여기는 무슨 그냥 쩌리. 아니 나 혹시 둘의 합을 살짝만 보고 싶은데 혹시 뭐 맞춘 것들 있어요? 저희는 약간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연습보다는 좀 개인기 연습들을 많이 맞아요. 그런 스타일이라서. 아 예능 돌 되려고 했구나. 네 예능 욕심 있어가지고 또 어깨가 안 나가도 되는데 라디오 스타일 나가봐. 연습 못 받아가지고. 그만두게 된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우선은 춤하고 노래가 너무 안 맞았던 게 우선 첫 번째였고 아이돌인데 춤이랑 노래가 안 맞아. 형이 노래 선곡을 해요. 근데 리더니까 레이디 가가 노래만 나와. 레이디 진짜 나는 죽겠는데 가가 엄마 가가 이런 거 진짜 죽겠네. 메들리로 트는 거죠 레이디 가 노래. 근데 어떻게 연습생이 됐어요? 아이돌인데 아 이걸로 개인기 하나씩만? 개인기 하나씩 혹시? 저는 그러면은 그거 할게요. 박범님 성대모사. 처음에 그 UNI 도입부 부분. 네. 에야 예예. 아 끝났어? 네. 아 도입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유튜브 오시면 볼 수 있다라는 거. 저는 요즘에 하고 있는 게 윤여정 선생님 성대모사. 잘해요. 잠깐만 그냥 말투에도 윤여정 선생님 말투가 느껴져. 선생님 오늘 방송 어떠세요? 아니 뭐 이렇게 갑자기 냅다 출연시키면 어떡해요 정말. 아니 뭐 출연료는 주냐고 이거. 괜찮아. 그래도 이런 게 재밌지 뭐. 잘한다. 우와 잘한다. 우와 진짜 잘한다. 쪼가 완전히. 어 그러니까. 근데 얼굴이 너무 조그매. 선생님 저는요? 아 귀여워. 좋아하면 이제 많이 이렇게 따라한다 했잖아요. 아 맞아 근데. 팬이면 다 따라한다고. 근데 우리 약간 겹치는 게 또 있어요. 뭐. 오은영 선생님. 오은영 선생님. 어 가발 필요한데? 이 아이는 잠시만. 에야. 이 아이는요 굉장히 외로운 아이입니다. 그럼요. 해보세요. 아니 오은영 박사님이 끼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오은영 박사님이 소개팅 나갔을 때 느낌인 거 같아요. 같이 한번 대화해볼까요? 오은영 반가워요. 응. 아 그랬구나. 네 큐영이가 핑크를 좋아했구나. 정말 좋아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보실게요. 수지 씨도 중국어 잘해. 아 그러니까 중국어 너무 잘하잖아. 어 그러니까 한번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아 너 못하겠네. 아 너 근데 진짜 오늘 왜 이렇게 창피하지? 我是唐神澈 팡크 쓴다. 뭐야? 근데 진짜 잘하는 거예요? 나 뒤에 팡크 쓴다 했는데. 아! 아 맞네. 근데 나 개그를 안 맞는 거야. 나 요즘 드라마 찍어서 나 드라마 할게. 그래서 어쩐지. 봐봐 의자도 자기 혼자 조개야. 아니 아니라 왜냐면 여기 나랑 둘이 못 앉는다 그래서 나 혼자 여기 앉은 거야. 진짜로. 야, 아. 나 여기서 배우병 맞는 것 같아. 왜냐면 나 인어공주 보고도 딱 아, 나 저거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브루슬라. 어, 뭐 드세요? 네? 뭐 드시고 있어? 가래. 가래를 왜 먹어? 아니 나는 이렇게 까먹길래 나 원래 사탕 먹은 줄 알고 아, 방금 기침했는데 가래 나와가지고 그 배출 수 없잖아 혹바닥에 비싸시던데 배출 수 없잖아. 미안해요 내가 괜히 캐치했어요. 혹시 또 있어요? 나 또 뭐 할 줄 알았지? 아니 혹시 꼭두각시세요? 아니 기억이 안 여러 개를 하니까. 아 여러 개를 하니까 안성택? 이봐 나 안성택 박기준이야. 어따 내거 시츄에이션. 오 잘한다. 어, 이런 느낌. 안성택 뭔지 알아요? 몰라요. 그 젊은이들은 모르더라고. 몇 년생이에요 그러면은? 저 91년생이야. 서른 완전 어 뭐야 나이 속였어? 만으로 서른 하나 바뀌었어요 서른 하나. 이거 6월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방송? 잡았다요 너 잡았다. 6월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너 대추나무 사람 걸렸네 알아볼라. 알 것 같아. 근데 제가 또 플러팅을 배워야 되잖아. 그렇지. 내가 아직 연애를 못 해봐가지고. 어, 진짜요? 솔로 그거예요? 모솔. 뭐야? 아 모솔 모솔이에요? 아, 솔로. 아, 솔로지옥이라고 얘기해봐. 솔직히 솔로지옥 말하려고 했어요. 짱 말하려고 했어요. 솔로지옥. 아 진짜? 솔로지옥. 이거 봐 맞아. 이거 봐 오래된 오빠인데 젊은인 척 하는 거야. 그치?
그렇지. 플러팅, 나만의 플러팅 방법이 있다면? 저는 약간 그거 요즘에 약간 로우라이즈 또 트렌드잖아요. 그게 옷 이쁘다. 약간 로우라이즈잖아. 살짝 팬티 살짝 보이게. 이게 트렌드야? 네. 싸, 나 다음 주 해야지. 아, 이걸 보고 근데 진짜 플러팅이 돼요? 그럼요. 딱 마음에 드는 이상 있다. 가가지고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아, 아 제발. 아니야. 야 이거 해하는 거라며. 아니, 배우잖아. 유행이잖아. 배우잖아. 배우 아니야. 나 카메라 앞에서 한다. 하지 마. 감독님이 방송국에 말한 거 처음이야. 오, 다음 주 맛있는 녀석들 너무 기대되시죠? 근데 사실 Q형 친구들 하면 또 다 인싸들 아닙니까? 랄라 레오제이 주오다 헤어몬 석이님. 저는 사실 다 친해요. 그래 애들 워낙 저를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아까부터 느꼈지만 겸손이 없는 분이시네. 자기의 만땅이야 지금. 일단 레오제이 같은 경우는 제 팬이었어요 원래. 레오제이가 본인의 팬이야? 네. 아 진짜로? 그러니까 페북 그 페북 스타 시절에 그래서 막 DM이 왔어요. 팬이라고. 어머. 만났는데 너무 잘 맞는 거야. 텐션이랑 모든 게 그럴 것 같아 누가 봐도. 그래가지고 이제 20대 초반부터 계속 친구. 그러면 랄랄님이랑은? 랄랄이는 이제 레오제이 소개로 광고 촬영 한번 찍었어요. 오. 근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또. 성격이. 텐션 또 잘 맞지. 컨텐츠를 많이 찍고 있는데 또 그 시너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나 봤어, 또. 좀 유행이잖아요. 혹시 유튜버 친구들이랑 싸운 적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있죠. 뭐 때문에 싸웠어? 내 헤어모도 되게 오래된 친구예요. 너무 어렸을 때. 그냥 진짜 뭐 먹을 거 때문에 싸우고. 왜 내 거 먹냐고? 엄청 먹었어요? 어, 걔가 감자튀김을 두세 개를 집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 좀 얄밉거든요? 하나씩 먹어야 돼, 하나씩? 하나씩. 아, 잠깐만. 다 부어놓고 같이 먹는. 네, 예의 아니죠. 감튀로 왜 싸워? 이랬는데 여기 있었는데. 아, 근데 나도 싸운 적 있어. 너무 아, 감튀로. 나도 친구한테 많이 이렇게 윽박지는. 진짜 우리 아까 프로필 볼 때 잠깐 메이크업 했잖아요. 원래 이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일단 제가 미대 전공이고 이제 미술 전공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 메이크업이 연관이 돼 있잖아요. 아무튼 붓질이니까.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메이크업을 했죠. 그런 욕심 없어요? 딱 전문 스타일리스트가 돼서 아 나 얘네 한번 스타일리스트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 있어요? 프로젝트성으로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관종이고 제가 좀 그렇게 나대. 본인이 앞서 나가야지 이제 약간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것도 성향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는. 한두 번 해주는. 그럼 우리도 프로젝트로 해주시면 안 돼요? 약간 콜라보 느낌으로? 콜라보레이션. 저 주호민 씨. 네? 누구요? 그 머리. 주호민. 솔직히 조회수 많이 나오겠다. 그치? 오. 그 식당감님 어떠세요? 찾아오세요. 저 김혜수 선생님 닮았단 말 진짜 그러니까,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 지금도 가능해요? 아 그럼요. 동편님 약간 동물 어떤 그런 느낌을 좀 추가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동물? 동물? 그 애니멀 스킨. 오 좋다. 오 바지 너무 예쁘다. 이거 입고 털기 춤추면 진짜 아 그렇겠다. 장난 아니에요. 대박. 이거 제가 입어도 돼요? 아 그럼요. 뭐 드리는 건 아니니까. 아 주는 거 아니었어요? 나 주는 건 줄 알았지. 아 선생님 입어보고 마음에 드시면 산다고 해요. 아 너무 좋다. 오! 나왔어? 나오고 있어요. 감독님이 지금 터진 거 봐서 나오고 있나 보다. 이렇게 변신했습니다, 여러분. 네. 너무 마음에 드는 게 뭔지 알아요? 내 쇄골이 뭐야? 아, 멋있다, 멋있다. 여기서 이제 코피 질 흐르는 거거든. 털기 춤추면 또 난리가 납니다. 예. 성공이라면 이쪽 작품은 어떻게 된 거죠? 도적수 10단감 느낌으로 10단 꽝 씹고 계시고요. 뻥!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어제 꿈을 잘못 샀어. 근데 약간 빅마마 선생님 같은 그런 느낌도 있네요. 얼마나 맛있게요. 아, 선생님, 저 슈룹의 대사도 한번. 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충전! 우와. 최고의 배우님. 압도적이야. 최고예요, 배우. 우리 오늘 Q형님 모셨는데. 네. 진짜 재미도 가득했고. 그러니까요. 변신까지 시켜주셨거든요. 아, 네. Q형님 오늘 뻥그루트 함께 소감 좀 한번 말씀해주세요. 일단 뻥그루트 같이 해가지고 너무 기분 좋고요. 한번 땀 풀어줘요. 오케이, 너무 좋아. 오늘 Q형님의 고민인 맥시멀리즘.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했는데. 네. 돈을 더 벌어서 집을 더 크게 키우세요. 어! 집이 그냥 텅텅 필 수 있게. 너 부자 되어라!
하는 해결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수영 승승장구하세요. 승승장구하세요. 많이 벌고 많이 사세요. 네. 뽕. 당신의 답답한 속을 포크로트가 뽕 뚫어드립니다. 뚫어. 일본어 잘하신다면서요? 저도 못해. 뭐라고요? 저도 못해요. 아, 저도 못한다. 아, 저도 못하고. 내가 무슨 말을 뱉은 거야 지금?